은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오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데 막상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전혀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진짜로 은퇴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가운데 평상시 제가 늘 묵상하고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은퇴 설교를 할 때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셔서 저는 나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죠. 또 회개해야 될 것도 많고요. 먼저는 당연히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목사님들 또 따박따박 저에게 봉급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 학교 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아주면서 용기도 주고 많이 도움을 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뿐이죠. 돌이켜보면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참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를 선생이라고 그래도 나의 강의를 들어주고 따라주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낍니다. 또 하나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바는 평범함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간증할 게 없더라고요. 무슨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 출근하고 가르치고 집에 가고 학교 출근하고 가르치고 집에 가고 거의 이런 삶으로 유지되어 온 걸 보면서 참 큰 위기 없이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올 수 있구나 간증할 게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만일에 죽을 뻔이라도 했었으면 간증할 게 있었을 텐데요 교통사고라도 크게 났었으면 간증할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설아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요 신학은 자기 전기로구나 다시 말하면 신학은 자기 삶의 경험을 벗어나지 않고 삶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뭐 옛날 분들이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마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꼭
꼭 목사로, 요게 문제지. 꼭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데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이름을 도훈이라 하거라. 그는 도를 가르칠 사람이니라. 이렇게 현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7년 만에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기도를 세게 하셔가지고 저희 동생 6시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청일남매가. 그러니까 사실 오죽 시끌시끌하겠습니까? 남자 형제가 4세다가 여동생들이 3세다가 7남매니까 뭐 온갖 잡다한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저희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는, 얘야, 너희들이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 가정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늘 본문이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이야기.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다 집안이 풍지박산됐는데 잘해라. 예. 그러면요, 그 교육 효과는 최소한 한 달은 갑니다. 그냥 근데 때리고 말면은 차라리 속 시원하고 말겠는데 툭 하면요, 불렀어요. 얘들아, 아이고 오늘도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었구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책 사무엘상을 펴놓고 오늘은 또 몇 분 만에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나. 항상 본문은 똑같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신앙에 강훈을 시켰어요. 어떤 때는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가지고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그 어렸을 때 새벽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꼭 기도원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어렸을 때 무슨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기도할 것도 없고 말도 잘 들은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런데 꼭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 앞으로 주의 종 될 사람이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러고는 아버지 내려가세요. 그럼 저는 기도 그 산속에 혼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야 해놓고는 생각이 안 나죠.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올라와서 도훈하고 이름을 불러봐요. 그래서 예 하고 목소리가 쌩소리가 나면요 굉장히 혼내셨어요. 아니 주의 종된 사람에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될 텐데 아니 목에서 쌩소리가 나와? 기도해!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저는요 그 다음에는요 주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소나무 뿌리도 좀 작고요. 제가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목이 쉬려고. 그래서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도훈아 이름을 불러보면 목이 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야 그래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주의 종이 되는 거야. 참된 종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고 또 내려가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는 굉장히 신비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 어쨌든 이상한 교회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방언은 기본이고요. 방언 못 받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김도훈이라고 딱 한 사람이고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데리고 다니고요. 뭐 옆집 교회, 뒷집 교회, 앞집 교회 다 데리고 너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그래야 훌륭한 종이 된다. 한 번은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하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니까 이제 그 예리한 안목이 생기잖아요. 부흥사 감별법. 그래서 첫 시간 설교 딱 들으면 아 이거 일주일 동안 은혜 받겠구나 또는 뭐 못 받겠구나 교만한 거죠. 그때 어렸을 때 통성기도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통성기도를 시켜놓고는 나중에 이제 다 안수를 합니다.
막 방언으로 그냥 안수라고 폭 쓰러져. 그 다음 사람 안수 훅 하면 폭 쓰러져. 폭 쓰러져. 폭 쓰러져. 저는 기도하다 말고 눈 떠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쓰러지나 도대체. 제 순서가 제가 한 세 번째 줄 좀 앉아 있었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목사님에서 방언으로 주여 미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미십니다 하고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져.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요. 다 알아오네. 이게 슬퍼서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알러지 때문에 콧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가려다가 이게 안 쓰러져 있어. 다시 돌아왔어요. 죄의 미시 입을 성한 영혼을 구르드려 주려서 으로 기도하고는 미시입니다 하고 또 가는데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또 와가지고는 그 조그마한 애를 뭘 쓰러뜨릴 거라고 말이죠. 방언으로 그냥 또 참 기도하고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졌어요. 왜요? 안 쓰러지면 그 다음에 와서 발로 찰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하습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쓰러져서 내가 지금 왜 쓰러져 있나. 한 15초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다가 어이가 없는지 그냥 슉 앉기도 하고요. 안 쓰러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서 저만 안 쓰러진 거 아니에요. 안 쓰러진 돌아오더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와,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대요. 한 번은요, 어렸을 때 또 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통성 기도를 막 시켜놓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환상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몇 사람이 손 들었어요. 제 사촌동생도 손을 들었는데, 야, 다른 사람이 손든 건 괜찮아요. 사촌동생이 손 드니까 굉장히 기분, 저는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근데 손을. 그래서 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천사가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유대인들 천사는 날개가 없죠. 예, 근데 천사가 날개가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강사 목사님, 역시 성령 충만하셨군. 나머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세요. 방언을 제가 저만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때는 조금 컸을 때예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방언을 안 주시나. 너무 그때는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주의 종될 사람, 주의 종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지 기도 열심히 산기도 다니고 구국재단을 위해서 막 그냥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일주일 만에 교회 다닌 사람도 그냥 방언을 다 주시는데 저한테만 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오로지 다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한 3일째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냥 방언을 안 주셨어요. 실망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좀 바꾸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하나님이 누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제가 주의 종될 사람인가 목사 될 사람인가 다 알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만 방언을 안 주시나? 너무너무 그때는 간절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서는요 주변에 있는 풀들은 다 뜯어가면서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신비적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툭 하면 이제 입신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입신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그분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입신을 해서 이제 천당을 가고 저 막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그분이 쓰러지니까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입신에 쓰러진 상태에 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동백꽃으로 이제 그때 화분을 해줘서 동백꽃잎 하나를 쥐고서는 교인들 둘러 앉은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한 30명쯤 앉아있으면 30명 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에 가서 눈 감고 해, 지금. 입순한 상태로. 하더니 자기 자리에서 딱 누웠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궁금한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지요, 도대체. 그래서 왜 당신이 얼굴에다 동그라미를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동그라미를 한 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얼굴에다 두 번 원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원을 한 번 그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부 난리가 났어요. 아까는 정신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원을 하나만 그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너무 안 주시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얼굴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 그렸구나.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정말 방언 안 주십니까? 안 줘도 저 사실 뭐 할 거는 많습니다. 뭐 굳이 목사 안 해도요 밥 벌어 먹을 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은 협박하고 그래도 좀 줘봐요. 이 반은 읍소하면서 이제 마지막은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고 저 산속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목사 돼서 생각을 접고 한번 딴 길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올라왔는데 이게 참 아쉽잖아요. 미련이 남자 그래서 주야 그래도 한번 주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방언을 꽉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방언을 주시다니. 산을 3km를 내려오면서요 정말 새악시처럼 이렇게 내려왔어요. 혹시 고개라도 이렇게 했다가 은혜가 이렇게 쏟아질까 봐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신비적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설교가 지옥 설교였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왜 맨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노래도 찬송도 그런 찬송만 불렀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 만짓다. 아니 주일 학생들한테 그런 노래를 왜 가르치면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 만짓다고. 저희들은요 노방자도 장구 북치고 다니면서요 아,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두고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 만짓다가 오늘 저녁 지옥 간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막.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 하도 들어가지고요 잠만 자면 마귀하고 싸우는 꿈을 꿨어요. 항상 무슨 뭐 좋은 꿈 꿔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마귀하고 싸우고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도망가지도 못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절대로 안 물러나고 막 끝까지 쫓아오고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신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의 아버지 서재에도 웬 그렇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웨덴 몰이라고 하는 이제 신비주의자 있죠. 그런 책들이 쭉 썬다시 이런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책을 탐독하면서 와 나도 좀 이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격했던 그런 수없이 그래. 근데 지금도요. 지금도 저는 신비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논문은 제껴 두고 논문 쓰다 말고 그냥 도서관에 올라가서 이제 신비주의 자료들 모으고 복사하고 막 이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하,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을 넘지 않는구나. 자기의 신학은 결국 자기 삶의 반영이구나.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으로 써나가는 글이지 책으로 읽어서 하는 신학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깨달았던 것은 나의 삶은 물음이 아니라 답이었다. 이것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신대원 다니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왜?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뭡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THM 가서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유학을 가면서도 그래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내 삶을 바라보면서 왜? 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아 왜가 아니었고 그래 느낌표였구나.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이제 움직이시고 내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몰트만 교수님이 제 선생인데 몰트만 교수님이 자기의 신학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저는 굉장히 깊이 동감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침묵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많이 느껴졌던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확 응답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돌이켜보니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작전을 짠 것 같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욥의 이제 마지막 고백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서예로 써놓고 이제 책상 유리에다가 끼워놓고 늘 강의실 들어가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할 때, 설교를 할 때,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혹시 내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그 서예를 어느 교수님이 와서 보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서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욥의 고백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혹시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선생님한테 들어서, 교수한테 들어서, 책에서 들어서, 그래서 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요. 몰트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게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남들에게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저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아, 정말 내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혹시 내가 혹시 주소 들은 이야기로, 책에서 읽은 이야기로 한 하나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 어떻게 들려졌을까 하는 참 고민이 많이 되면서 마감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마감이라는 말에 좀 의미가 좀 다가왔어요. 마감. 이제 하나를 마감하고 또 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오래전에 썼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다니면서 시 과제를 부여받아 시 써와라. 근데 시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쓰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쓰자라고 쓸까? 시란 놈은 도대체 뭔데 쓰려면 떠오르지 않고 뭔가 떠올라 써놓고 보면 시가 아니고, 삶이 시인이 삶을 노래하라고 말하지만 삶이란 놈이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 운율 맞춰 옮긴다고 시가 되게 팍팍하고 칼칼한 게 삶인걸. 마감이라도 없으면 시상에 안 떠오른다며 종이 구김에 연필 집어던지는 혹이라도 부려볼 텐데, 참 삶에도 마감이 있지. 마감 시간 다 되어 빈 종이 앞에 놓고 당황할라. 몇 자쯤은 미리 적어놓자. 그때도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쓰자라고 쓸 수는 없지 않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무슨 말을 하였는지 혹시 하나님의 이치를, 신비를 가리는 저의 말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의 말이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